안녕하세요. 어느덧 마지막 강좌인 10강에 왔습니다. 급하게 달려왔죠. 좀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도 저도 있는 게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좀 더 전달을 잘하고 예를 많이 들어가면서 쉽게 설명할 수도 있었을 건데 이제 또 방송 강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10강까지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쪽에 경비지도사 쪽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학생들 상담도 하면서 많이 느낀 부분은 이 수험생들은 주로 가장 궁금한 게 그거죠. 이제 자격증을 따기는 따는데 따고 나면 과연 돈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제일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돈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저는 또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돈이 되는 자격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없습니다. 요즘에는 자격증 딴다고 인생이 보장되고 직장이 보장되는 그런 자격증 없습니다. 요즘 변호사 자격증도 마찬가지죠.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때부터 출발인 겁니다. 끝이 아니죠.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 자격증을 어떤 자격증이든지 간에 공인중개사든지 주택관리사든지 노무사, 법무사, 행정사 많은 자격증이 있죠. 경비지도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격증을 합격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합격하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자기 인맥도 관리하고 쌓고 그다음에 그 자격증을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좋은 직장도 갈 수도 있고 또 돈도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지 자격증 하나만 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우리 합격하시갖고 꼭 좋은 현장에서 다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0강은 마지막 강의로서 청원경찰의 복제무기 보칙, 벌칙, 과태료인데 경비업법에서 우리 벌칙, 과태료 안개한다고 되게 고생하셨죠. 그런데 청원경찰 벌칙, 과태료는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또 무기 같은 경우에는 경비업법 특수경비원들이 휴대하는 무기와 규정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청원경찰의 복제죠. 옷이죠. 옷 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기억해야 됩니다. 이 대통령령도. 왜냐하면 이거 이해하실 때 무기 휴대잖아요. 무기 휴대. 무기는 제가 항상 중요하다 했죠. 중요하니까 무기 휴대는 대통령령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청원경찰의 제복 장구 및 부속물이죠. 장구하고 무기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게 장구잖아요. 무기보다는 장구는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죠. 그러니까 아 무기는 중요한 거니까 대통령령. 그다음에 장구는 무기보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들의 복제에서 보시면은 먼저 제복이죠. 정모, 기동모, 그다음에 근무복, 성화복, 기동복, 점퍼, 비옷, 방한복, 외투 뭐 이런 건 다 옷 같죠? 그럼 단하죠. 구두죠. 구두. 구두도 제복입니다. 단하도 제복이라는 거 조심하시고 기동화, 방한화 다 신발 종류죠. 역시 제복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장구는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 이건 안개해야 됩니다. 허경, 호포 이렇게 안기를 하시든지 그냥 아 허리띠, 경찰봉, 호루라기, 포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 경비원의 장비 배웠죠. 경적단봉분사기였잖아요. 그런데 청원경찰의 장구에는 경적은 호루라기죠. 단봉은 경찰봉이죠. 같은 거죠. 분사기 없습니다. 빠져있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포승이 있는 거죠. 우리 경비원들은 포승도 없죠. 그다음에 청원경찰은 포승하고 허리띠는 있고 또 수갑은 없습니다. 수갑은 경찰들만 가지고 다니고 청원경찰은 수갑은 없고 포성이 있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 장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제복을 다 안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복을 다 안기할 필요는 없지만 장구는 안기를 해야 되고 그다음 부속물은 뭐 조심만 하시면 되겠죠. 모자 표장, 가슴 표장 다 붙이는 거죠. 이거 모자에 그 독수리 마크 같은 거 있잖아요. 가슴 표장 옛날 표현대로 하면 흉장이죠. 흉장 여기에 가슴에 그 은색으로 된 흉장 붙이잖아요. 그거 다 가슴 표장이죠. 시장 어깨에 붙이는 거 있잖아요. 청원 경찰에 붙이는 거 있죠. 얘는 시장도 역시 부속물이죠. 그럼 계급장 부속물일 거고. 그럼 넥타이도 경찰들은 넥타이도 부속물 맞습니다. 근데 우리 청원 경찰은 넥
넥타이는 없고 넥타이 핀이 부속물입니다. 그래서 넥타이 하면 틀린 거죠. 부속물에 넥타이는 없습니다. 넥타이 핀입니다. 그럼 단추도 부속물이죠. 단추가 왜 부속물이냐면은 단추가 금속 단추 있죠. 금속 단추는 옷마다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죠. 단추만 딱 주면은 그 옷에 그 근무복에 그 단추를 옷핀으로 보통 끼우죠. 그러니까 단추도 부속물입니다. 옷에 붙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럼 장갑이 좀 특이합니다. 장갑. 장갑이 꼭 제복 같죠. 근데 장갑은 부속물이라는 거. 이거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죠. 넥타이 핀, 넥타이가 아니고 핀이라는 거. 그럼 장갑도 제복이 아니고 부속물. 이렇게 조심하시면은 아마 복제의 구분에 대한 문제 나오면은 다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복제의 제식 및 재질인데 먼저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청은주가 결정합니다. 역시 청은주가 빨간 글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가 출제 포인트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관할 경찰 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틀렸죠. 청은주가 결정합니다. 그럼 경찰 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맞죠? 우리 경비원들 제복도 복장도 경찰과 군과는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청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하고 군인의 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하며 사업장별로 통일입니다. 지역별 통일 아니죠? 사업장별로 통일이고 다만 기동무와 기동복 또는 색상은 진한 청색 이것도 시험 나오죠. 시험이 청원 경찰법이 워낙 분량이 작다 보니까 낼 게 없다 보니까 별걸 다 냅니다. 청색입니다. 검정색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죠. 검정색이 아니고 청색입니다. 그 기동복은 다 아시죠? 우리 근무복은 우리 경찰로 보면은 경찰들 우리 보통 옷 입고 다니는 옷 근무할 때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게 근무복이죠. 그럼 훈련할 때 우리 데모 진압할 때 입고 나오는 옷 있죠. 군복 같이 생긴 거, 회색의 군복 같이 생긴 옷 그런 거 보통 우리 기동복이라고 합니다. 기동복은 진한 청색으로 한다. 장구도 조심하실 것입니다. 장구의 제식과 재질은 경찰 장구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사죠. 왜냐? 우리 지금까지 경비원법에서 경비원 파트와 지금 청원경찰법 모든 걸 할 때는 항상 경찰, 군인의 것과 구별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었죠. 우리 경비원들 장비 규정에서도 항상 구분 나왔잖아요. 그런데 청원경찰의 장구의 제식과 재질은 경찰 장구와 같이 한답니다. 같이 한 특이하죠. 그래서 이 같이 한다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속물에서 기동무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한다니까. 표장, 모자 앞에 붙이는 그 독수리 마크가 표장이잖아요. 그게 어떤 게 더 큽니까? 우리 기동무는 야구모자 아시죠? 야구모자처럼 생긴 게 기동무죠. 그 다음에 정모는 우리 교통경찰관 쓰고 다니는 모자 있죠. 각지게 생긴 거. 그런 걸 정모라고 합니다. 그 정모에는 독수리하고 우리 야구 모자에 붙어 있는 독수리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정모에 있는 그 독수리 마크가 더 훨씬 컸죠? 이것도 암기할 필요 없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정모 표장에 있는 마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기동무의 표장은 정모 표장의 2분의 1 크기로 할 것. 아예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숫자니까 역시 출제 가능하겠죠. 복제 등의 착용 및 휴대에서 제복 착용 원칙은 뭐 근무 중에 당연히 제복을 착용하겠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제복을 착용한다. 근무 중에 아닐 때는 제복을 착용할 일이 없겠죠. 그다음에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청원주가 여기도 경찰서장이 아니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우리 청원경찰법 공부할 때는 항상 경비업하고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량이 많아도 나중에 경비업하고 청원경찰법을 섞어버리면 우리 청원경찰법 자체적으로 단어를 바꾸면 그나마 구별하기 쉬운데 경비업법하고 청경법하고 섞어버리면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비업법에 보시면 신고된 복장과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때는 경찰관서장이 허용한 경우에는 우리 신고된 경비원 복장 외에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있고 우리 청원경찰법에서 특수복장을 착용할 경우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걸 구별하는 것을 잘 하시면은
함정에 잘 안 빠집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비업법에 있는 조문을 청원경찰로 가져와서 변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많이 본 조문이죠. 경비업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함정에 잘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도 계속 경비업법하고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특수복장이고 경비업법은 신고된 복장과 다른 복장인데 그 승인을 받는 사람이 다르죠. 청원경찰법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 그럼 경비업법에서는 경찰관서장의 허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착용 시기, 하복이나 동복의 착용 시기는 사업장별로 역시 청원주가 결정합니다. 제복의 색상과 뭐 디자인도 다 청원주가 결정하듯이 착용 시기도 청원주가 결정하는 거지 경찰서장이 언제 착용하라 이런 거 간지 안 하죠. 그래서 청원주가 결정하고 착용 시기는 통일하여야 된다. 그다음 복제의 착용 및 휴대에서 평상 근무 중에 청원경찰은 평상시 근무죠. 평상시 근무 중에서는 정모, 야구모자 같은 건 아닙니다. 그건 기동모입니다. 정모나 근무복, 그다음에 단화, 워카 아니죠. 워카. 워카는 기동화가 워카죠. 단화 일반 구두죠. 단화, 호루라기, 경찰복 및 포성을 착용하거나 휴대한다. 이런 경우는 다 평상 근무 중이죠. 그렇지만 밑에 보시면 고육훈련이나 특수근무 중에는 바뀝니다. 청원경찰은 교육훈련이나 그 밖에 특수근무 중인 경우에는 기동모로 바뀌죠. 평상근무 중에 근무복 단하고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기동화가 옥하죠. 그다음 기동복은 우리 군복같이 생긴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희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한다. 이거 밖에서 남지겠죠. 평상근무 중에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를 착용하고 교육훈련이나 특수근무 중에는 근무복, 정모, 단화를 착용한다. 이거 재당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쏘고 안 되겠죠. 평상근무 중 특수근무 달라지죠. 그다음에 특수근무 중에는 기동모, 기동복, 기동화 및 시장을 착용하거나 부착하되 허리띠와 경찰봉은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착용이나 휴대 안 할 수 있는 것 두 개, 허리띠, 경찰봉이죠. 이것도 암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 교육훈련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가 신사복 벨트 아니죠. 경찰봉 꼽을 수 있는 그런 탄띠도 꼽고 하는 그런 벨트잖아요. 벨트. 단순 우리 그 신사복 입을 때 그런 허리띠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허리띠에 경찰봉 꼽고 의자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앉죠. 경찰봉 꼭 허리띠에 경찰봉 꼭 의자에 못 앉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훈련 중에는 당연히 의자에 앉아서 교육받으니까 허리띠 경찰봉 착용 안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안 외워도 되겠죠. 허리띠와 경찰봉은 교육훈련 중에는 착용하거나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되는 거죠. 가능하면 이해 위주로 가고 뭐 이해하기도 힘들 때는 그냥 외워야 되겠죠. 분사기 후대 청원주는 총포 도검 하향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 이름. 법률 이름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위험물 안전관리법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 총포도금 하향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우리 경비법에서는 똑같은 법인데 뭐라고 되어 있다 했습니까? 총포도금 하향구 등 단속에 관한 법률에 되어 있죠. 같은 법입니다. 같은 법이죠. 총포도금 하향구 등 단속법이 법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총포도금 하향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 아직 경비법에서는 그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옛날 법 이름 그대로 쓰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경비법에서 총포도금 하향구 등 단속법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틀린 걸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원경찰법에서는 제대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총포도금 하향구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사기의 소지 허가 당연히 중요한 문장이죠. 소지 신고 틀렸죠. 소지 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은 평상 근무 중에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는 분사기를 휴대해야 한다. 우리 은행 가서 유심한 보십시오. 청원경찰들 평상 근무 중에는 물론 원칙은 총기를 휴대해야 되겠지만 총기가 또 위험하고 하니까 총기를 휴대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분사기라도 휴대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신분증명서.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해야 된다. 필요시 신분증명서를 휴대하는 게 아니죠. 근무 중에만 항상입니다. 항상. 객관식은 또 항상 들어가면 잘 틀리잖아요. 틀린 질문이 많죠. 아닙니다. 근무 중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휴대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죠. 우리 일반 직원들 신분증명서 회사 사장님이 발행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청원경찰도 직원이죠. 일반 근로자잖아요. 그러면은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는 거죠. 경찰서장이 발행한다 X,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다 X 두 번 출제되죠. 청원주가 발행합니다. 그 형식도 역시 청원주가 결정하는 거죠. 사업장별로 통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품 및 대여품이라고 있죠. 급여품하고 대여품의 차이점은 급여품은 퇴직할 때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내가 받은 거니까. 대여품은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여품 같은 경우는 퇴직할 때 반납을 해야 되는 그 차이점입니다. 급여품은 반납할 필요 없고 대여품은 반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품에 근무복 하복이 있고 성하복 한여름에 있는 거겠죠. 우리 근무복이 5월 5일날 지급하죠. 그럼 성하복 한여름 옷이니까 6월 5일 지급. 그럼 근무복 동복은 9월 25일이죠. 단화 또는 기동화. 단화가 1년이고 기동화가 2년입니다. 그럼 호루라기가 2년. 호루라기가 급여품입니다. 원래는 옛날에 청원경찰법에서는 호루라기가 대여품이었어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퇴임할 때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청원경찰이 전임자가 퇴직한 사람이 불든 호루라기 불을 하면 불겠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는 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호루라기는 돈도 얼마 안 하고 전임자가 불든 거 후임자가 좀 찝찝하니까 불기 싫어하더라 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호루라기는 지금은 급여품입니다. 옛날에는 대여품이고. 급여품 하는 게 맞겠죠. 호루라기 뭐 가격 얼마 하도 안 하는 건데. 그리고 그 전임자가 불을 하는 거 불라고 하면은 신임 청원경찰들은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호루라기는 급여품입니다. 2년. 우리 장갑도 2년이죠. 장갑도 급여품이고 방 하나도 2년이고 우리 이 급여품 표에서는 일단 사용기간을 쭉 흘러가는 문장으로 단화는 1년, 호루라기는 2년, 장갑은 2년을 사용기간으로 한다라는 지문이 한번 등장했죠. 재작년이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지문으로 나왔고 그 외에 다른 지문이 너무 쉬운 지문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굳이 이걸 안 외웠어도 그 이 문제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근무복은 사용기간이 얼마고 성하복은 사용기간이 얼마고 정기지급이 얼마인지 이거는 아직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원경찰법 문제 나오는 스타일을 보면 청원경찰 신인교육 감옥하고 시간하고 물어볼 정도 그 정도 지엽적인 문제를 내기도 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내는 것을 봐서는 이 급여품에 대한 정기지급일과 사용기간도 얼마든지 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대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기지급일도 그냥 크게 보시면은 근무복은 5월 5일 여름 옷이니까 승합은 한 여름 옷이죠. 그러니까 한 달 더 늦게 6월 5일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 9월 25일이죠. 근무복 단화 그다음에 뭐 장갑 다 9월 25일입니다. 방 하나도 마찬가지죠. 외투 방한복 점퍼 다 9월 25일이죠. 정모도 9월 25일 비옷이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 장마철에 필요한 거잖아요. 장마철이 6, 7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나와야죠. 비옷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기동복은 잘 입을 일이 없으니까 필요할 텐데 그러면은 사용기간 도대체 어떻게 외우느냐. 아직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나를 대비해서 우리 근무할 때 있는 거 있잖아요. 근무할 때 있는 거. 그게 많이 떨어지죠. 매일 입어야 되니까 많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사용기간이 1년이겠죠. 그러니까 근무복 사용기간 1년 맞죠. 성하복 여름에 땀 흘리고 매일 빨고 하니까 잘 떨어지겠죠. 1년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근무복 역시 1년이죠. 단화 매일 신고 일하는 신발 1년마다 받죠. 그다음에 기동하 잘 실을 일 없으니까 2년이죠. 호루라기 2년, 장갑 2년, 방하나 2년이죠. 갑자기 외투 방한복 다 2년이죠. 그다음에 기동복도 2년인데 어떻게 외우냐 하면은 우리 모자 있죠, 모자. 비옷 있죠, 비옷. 우리 청원경찰들이 은행에 가서 청원경찰을 한번 보십시오. 청원경찰이 비옷이나 모자 쓰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전공이 쪽 경호보안 이쪽이다 보니까 청경들 유심히 잘 관찰 많이 하거든요, 은행 가면은. 제가 은행
갈 때마다 청경들이 모자 쓰고 있는 거 본 적이 없고 비옷 입고 있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3년입니다. 그러니까 정모, 비옥, 기동모 3년이죠. 그럼 매일 근무할 때 입는 것, 근무복 앞에 있죠. 매일 근무할 때 매일 입는 것, 근무복, 승하복, 근무복 다나 1년이죠. 나머지 2년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쉽죠. 매일 근무할 때 입는 거 1년. 제가 평소에 청원경찰이 모자 쓰고 있는 거 본 적 없고 비옷 입고 있는 거 본 적 없다. 3년. 나머지 다 2년이죠. 이렇게 외우시든지 그냥 외우시든지 한번 대비를 해봅시다. 이 문제도 아직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지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대여품.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대여품은 다음과 같다.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죠. 퇴직할 때는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대여품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급여품이 들어가죠.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는 급여품을 청원경찰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X죠. 급여품은 가져가는 겁니다. 대여품을 반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여품 품목 다섯 가지 역시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허리띠, 경찰봉, 가슴 포장, 부사기, 포성. 이렇게 그냥 보통 이거 허경 가슴 분포 이렇게 외우거든요. 허경 가슴 분포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굳이 안 외워도 이거 이해하면 됩니다. 경찰봉 있죠, 경찰봉. 우리 경찰봉을 퇴직할 때 들고 집에 들고 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다음에 가슴 포장하고 모자, 가슴 포장도 부속물이고 우리 모자 포장도 부속물이잖아요. 근데 모자 포장은 이 모자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모자 가져가면서 같이 가져가죠. 근데 가슴 포장은 제가 은색 흉장이죠, 흉장. 우리 경찰들 딱 이 은색으로 이거 신분증을 대신할 정도의 중요하잖아요. 고유남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가슴 포장 제가 못 가져가죠.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대여품이죠. 근데 분사기를 집에 들고 갑니까? 말도 안 되죠. 분사기 들고 간다는 게. 포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허리띠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 허리띠가 제가 신사복 벨트 말하는 거 아니라 했죠. 바클에서 바클에 독수리 맞고 있고 경찰봉 꼽을 수 있고 탄띠 차고 이는 장구죠, 장구. 그러다 보니까 허리띠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허리띠 장구 만드는 허리띠. 그러니까 한번 그냥 우리 보통 허경 가슴 분포 대여품 이렇게 외웁니다. 보통 외워서 반납하여야 한다 외우는데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이해를 해도 당연히 허리띠 경찰봉 가슴 포장 분사기 포성은 반납하는 대여품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슴 포장하고 조심하실 게 모자 포장도 가슴 같은 부속물이지만 가슴 포장은 대여품에 해당한다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죠. 되게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법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법과목 그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은 되게 꼼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법학 시험을 잘 봐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비교하고 여기는 왜 안 되고 저기는 왜 안 되고 따지죠. 그렇게 꼼꼼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 및 대여. 청원경찰의 무기 휴대 및 대여는 우리 경비법에서 배운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무기 휴대도 우리 경비법에서도 주어 출발점 지방경찰청장부터 출발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청원경찰법에서도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무기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 맞죠. 우리 경비법 시설주의 신청이었죠. 청원경찰법은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진지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 휴대, 무기 중요한 거니까 대통령령 맞죠? 앞에서 한 거죠. 무기 휴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럼 무기 대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서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 대여를 신청한다. 그러니까 무기 대여 결정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죠. 똑같죠.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대여하여 후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청원주로부터 국가의 기부처답된 무기에 한정하여 맞죠. 경비법과 똑같습니다. 한정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무기를 대여하여 후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기관리사항 점검.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였을 때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조문이 경비업법에도 있지만 경비업법에서는 똑같은 표현인데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나왔죠. 나온다 했죠. 법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조문만. 그래서 시험 문제가 경비업법령에 대한 내용이 다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어봤을 때는
매월 1회 이상이 맞습니다. 이 자리에 수시로가 들어오면 틀립니다. 실제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어봤을 때는 수시로가 들어와야지 매월 1회 이상이 들어오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조문은 경비법하고 차이가 난다는 거 조심하시고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무기관리수칙은 우리 경비업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청원주 및 청원경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무기관리수칙을 준수한다. 우리 무기의 휴대는, 종류는 무기의 종류가 무엇이냐? 휴대는 되게 중요하죠. 그런 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했죠. 그런데 이거는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관리하는 수칙입니다. 무기 휴대나 무기 종류가 아니죠. 무기를 관리하는 수칙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령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죠. 무기의 종류, 무기 휴대는 대통령령. 그다음에 무기 휴대하고 종류, 무기의 종류 권총인지 소총인지 선택하고 그에 무기를 관리하는 수칙. 이거는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통령령 X죠.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청원주의 무기관리수칙. 1번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대여받았을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 탄약 출납부에 무기 장비 출납부 및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갖춰두고 기록해야 한다. 청원주가 기록하는 걸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무기 탄약 출납부 맞죠? 여기서 무기 탄약 대여 대장이라고 하면 틀린 거죠. 대여 대장은 관할 경찰 간사장이 비치하는 거죠. 출납부는 청원주니까 이 무기 탄약 출납부 자리에 무기 탄약 대여 대장이 들어오면은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정하는 물론 지방경찰청장이라고 얼마든지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단어죠. 2번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 경찰서장도 지방경찰청장이라고 몇 번 나온 적이 있죠.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죠. 앞에 관자가 나오면 주로 경찰서장이 경찰관서장이라 하잖아요. 우리 경비법에서는 경찰관서장이 경찰서장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 했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자가 보이죠. 그러면 뒤에는 경찰서장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이 아니죠. 이렇게 좀 연관해서 외우면은 실제로 이 2번이 지문으로 등장했을 때 헷갈릴 때는 그렇게 잡아내야죠. 관리 책임자를 책임자의 관자가 보이니까 지방경찰청장이 아니고 관할경찰관서장이라더라. 그러니까 경찰서장 자리 맞죠. 이거 2번. 이거 1번, 2번 그대로 지문입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제가 경비법에서 말씀드린 거 똑같죠. 그냥 8개 중에서 4개 꺼내서 앉혀버리면 그대로 이거 기출 지문이 아니라 시험 문제입니다. 그렇게 나오고요. 3번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단청에 설치하고 맞죠. 복청을 해서 틀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4번 탄약고와 무기고는 떨어진 곳에 설치해줘. 탄약고 인접한 곳에 설치한다 이렇게 넣죠. 인접한 데 설치하면 안 되죠. 떨어진 곳에 해야죠. 탄약고와 무기고를 분리해야 되니까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인접 아니죠. 탄약고 터지면 큰일 나죠.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되지 인접한 곳에 있어야 된다. X죠. 그 다음에 5번 무기고와 탄약고는 이중 잠금 장치를 하고 열쇠는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 시간 이후에는 숙직 책임자에게 인계한다죠. 이거 열쇠입니다. 열쇠. 무기는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하죠. 무기는 교대 근무자한테 인계하고 열쇠는 숙직 책임자에게 인계합니다. 우리 물론 경비법에서는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당직이나 숙직 그거는 같은 걸로 봐야 되겠죠. 6번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월자 중간에 됐죠. 매주, 매일, 매년 다 틀렸습니다. 매월이라 했죠. 월 한자 방점이죠. 무기와 탄약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 달 5일, 3일 동그라미입니다. 5일, 7일 막 바꾸어 놓습니다. 숫자.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6번도 경비업법하고 다릅니다. 경비업법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이렇게 나오고 청원경찰법에서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유는 입법할 때 꼭 차이가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입법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시험 수험생 입장에서는 구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업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어봤을 때는 관할경찰서장이 정하는 바라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시청은 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볼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들어와야지 맞는 표현이고 이 자리에 경찰간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면 틀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비업 질문이 경비업 법령에 따른 무기관리수칙인지 청원경찰법에 따른 무기관리수칙인지를 구분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경찰간서장이 맞는 질문인지 경찰청장이 맞는 질문인지를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7번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의 분실 또는 핏달 또는 지체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는 지체 없이죠. 경찰서장에게 통보합니다. 분실되고 도난되고 핏달되는데 빨리 그 범인을 추적해서 잡아야 되죠. 경찰서장한테 알려야 되지. 언제 지방경찰청장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 지방경찰청장 X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거고 또 실제 기출문제는 군부대장에게 통보한다. 우리 경찰법에서 군부대장이라는 부대장이 들어본 적이 없죠. 경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한다. 이것도 출제됐죠. X죠. 경찰서장에게 통보입니다. 8번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이 분실 도난 핏달 또는 훼손되었을 때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배상입니다. 다만 전시사변이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할 때는 배상 안 해도 된다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먼저 등장하고 지방경찰청장이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경비법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바꿔서 한번 온 적 있죠. 지방경찰청장이 위에 가 있고 경찰청장이 밑에 들어와 있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경찰청장이 먼저 등장하고 지방경찰청장이 나중에 등장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청원주의 무기출라식 관리수칙도 우리 일반 경비법하고 똑같습니다.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였을 때는 무기 탄약 출납부 맞죠? 출납했을 때 출납부죠? 대여했을 때가 대여대장이잖아요. 출납부 맞고요. 그럼 소총은 함정당 15발, 안개했는데 했죠? 근총은 7발입니다. 이 경우에 생산된 후 오래된 탄약, 옛날 거 먼저 입고된 거죠? 오래된 탄약을 먼저 출납하는 게 맞겠죠? 상식선에서. 우리 그 생산 이쪽 뭔가 생산직에서도 그런 게 있죠. 경량이가 이쪽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출납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탄약을 먼저 출납하는 거지 새로운 탄약을 먼저 출납하면 안 되고 3번 청원 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주 1회 이상 손질입니다. 매월 아니죠. 특히 손질은 매일 같죠. 매일 아닙니다. 매주입니다. 1회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4번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는 그 목록과 무기 장비 운영 카드. 우리 무기 수리할 때는 항상 무기 장비 운영 카드를 첨부합니다. 하여 경찰서장에게 수리 요청한다. 이것도 경비법에서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청원 경찰의 무기 관리 수칙 역시 경비법하고 똑같습니다. 무기를 지급하거나 반납할 때는 또는 인수인계할 때 앞에 총에서 검사총이죠. 검사총에서 앞에 총 이렇게 문제 나왔죠. X죠. 그다음 2번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무기와 탄약을 분리한다. 맞죠? 분리하여 후다이하며 소총은 우로개거리총입니다. 자로개거리총 아니죠. 우로개거리총 자세를 유지하고 근총은 근총지배내도총이다. 3번 지급받은 무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하게 할 수 없으며 손질도 의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관 휴대는 가능하나? 보관 휴대는 할 수 없으나 손질은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있었죠. 손질도 안 됩니다. 보관도 직접 하는 거고 휴대도 직접 하는 거고 손질도 직접 하는 겁니다. 4번 무기를 손질하거나 조작할 때는 반드시 총구 공중으로 향한다 했죠. 바닥으로 지면으로 엑셀 했죠. 5번 무기와 탄약을 반납할 때는 손질을 철저히 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6번 근무 시간 이후에는 무기와 탄약을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또는 교대 근무자, 청원주가 퇴근하고 없을 수가 있죠. 그러면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됩니다.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열쇠 같은 경우는 관리 책임자에게 반납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기는 관리 책임자에게 반납 아닙니다. 청원주나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죠. 청원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 그러니까 숙직 책임자의 인계, 그것도 틀렸죠. 숙직 책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은 뭡니까? 열쇠였죠, 열쇠. 관리 책임자에게 반납하거나 숙집 책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은 열쇠고 이 무기는 청문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 근무자에게 인계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점이 나옵니다. 얼렁뚱땅 그냥 당연히 아는 내용 이해되네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시험 문제 풀면 함정에 다 빠져버려요. 꼼꼼하게 보시고 직업
금지 대상 및 해소 대상. 우리 그 경비법에서도 무기 해소 대상이 있었죠. 네 개밖에 없었잖아요. 정신질환자, 뭐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네 개밖에 없다 보니까 경비법에서는 잘 출제를 안 하고 우리 청원 경찰법이 여섯 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청원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청원 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며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해소하여야 된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지급하면 안 되고 해소하느냐. 이것도 그냥 한번 읽으면 알지. 두 문제 따서 읽을 필요 없습니다.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됐으면 해소하죠. 행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되면 해소입니다. 조심하실 거. 민사사건 아니죠. 민사는 아닙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 해소한다. 그럼 사직서 낸 사람, 사의를 밝힌 사람 해소해야 되겠죠. 그럼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있잖아요. 염세적인 사람.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염세적인 사람 역시 해소해야 되겠죠. 그럼 술벌이 나쁜 사람들. 청원경찰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사 청원조 보는 앞에서 술벌을 잘못 보이면 큰일 나겠죠. 주백이 심한 경우에도 역시 해소해가버립니다. 안 되죠. 6번 마지막 변태적 성격인 사람. 이거는 좀 특이한 조문이죠. 청원경찰이 변태적 성격이 있는지 없는지 청원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법에서는 변태적 성격이 있는 사람도 역시 무기를 해소해간답니다. 우리 기출문제 이거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두 문자로 외우지 말라는 거 실제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밑에 CF 보면은 가정환경이 불안한 사람 X죠. 무기 지급 해소 대상은 1번부터 6번까지밖에 없습니다. 가정환경이 불안한 사람 X. 이용 경력이 있는 사람 이것도 출제됐죠. X죠. 전과가 있는 사람 없죠. X입니다. 더 유치원 같은 유치원 수준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다음 중 청원경찰법에서 무기 지급 금지 해소 대상이 아닌 것은 해갖고 4번 근무 중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 이거 틀릴 수가 없죠. 이거 뭐 그 당시 우리 요즘 시대를 반영한 것 같긴 하죠. 요즘 근무 중에 우리 모든 직원들 다 마찬가지죠. 청원경찰뿐만 아니라 그 일반 근로자들도 우리 근무 중에 휴대전화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현재의 시대를 풍자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한다 해서 무기를 뺏어가지는 않고 해소해가지는 않죠. 하여튼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그냥 상식선에서 다 풀렸죠. 굳이 뭐 이거 1번부터 6번까지 뭐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객관식 문제인데. 근데 감독 우리 그 경비업법에서 감독도 항상 주어가 중요했었죠. 감독 명령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었잖아요. 그 외에는 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 간사장이었죠. 감독 명령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고 그래서 우리 청원경찰법에서도 감독에서는 주어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지방경찰청장이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경비업법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경비업법 지도감독 명령은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었죠. 그런데 청원경찰법은 지방경찰청장만 나와 있고 경찰청장은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그런데 관할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구역, 근무사항, 무기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한다. 이는 복무구역이라고 근무사항. 공무나 근무상 이런 거는 지방경찰청장이 하는 게 아니겠죠. 경찰서장이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경찰서장이 매달 1회 복무교육, 근무상, 무기관리 지급사항을 감독합니다.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사항을 감독하고 자기 직원들이니까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감독자의 지정에서 우리 청원경찰이 여러 명 있을 수가 있죠. 두 명 이상입니다. 한 명 아니죠. 두 명 이상. 두 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지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입니다. 연장자 아닙니다. 선임자 아니죠. 여러 명이 청원경찰에 있을 경우에 그중에서 청원주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외워야 됩니다. 이 표도 사례형으로도 물어보죠. 우리 A라는 경비업체가 아니고 A라는 청원주가 A라는 그 뭡니까 청원 대상 시설에 은행에 청원 경찰을 뭐 50명 배치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직급별 지정 기준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조장은 몇 명이고 반장은 몇 명이고 대장은 몇 명이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표도 외워야 되는데 우리 법 조문에 보시면은 지금 이 도표는 제가 그린 도표는 조장, 반장, 대장 순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법
조문은 보면은 대장, 반장, 조장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 반장, 조장 순서로 외우면 더 어렵습니다. 그 거꾸로 조장, 반장, 대장 순서로 외우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그렇네 하면 이렇게 외우면 되고 아 이건 제가 외울게요 하면 그냥 외워도 됩니다. 먼저 사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그 조장은 아 반장은 조장이 한 세 명 되면은 평균 세 명 정도죠. 조장이 세 명 되면은 반장 한 명 필요하겠죠. 그렇죠. 조장이 세 명 정도 되면은 또 반장이 한 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조직의 짱은 딱 한 명이죠. 짱이 두 명일 수 있습니까? 짱이 두 명이라는 건 이미 짱이 아니죠. 여기서 제가 짱이라는 거는 반장, 대장, 조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장이든 대장이든 조장이든 하여튼 그 조직의 전체 짱은 무조건 한 명입니다. 짱이 한 명이어야지 짱이죠. 그래서 아 조장 세 명당 반장 한 명 정도 필요하구나. 이거 상식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조직의 짱은 한 명이다. 상식 깔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30명 이상 40명 이하 있죠. 30명 이상 40명 이하. 근무 인원이 청원 경찰이 30명 이상 40명 이하가 기준점입니다. 여기가. 여기를 기준을 해서 위로 메꾸고 밑으로 메꾸면 됩니다. 이 표는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30명 40명 기준을 해서 위로는 처음에 9명까지가 한 명이죠. 조상 한 명이죠. 9명. 왜 10명이 아닐까? 차라리 10명까지, 11명부터 30명까지 이렇게 딱딱 나눠지면은 되게 암기하기 수월할 건데 왜 어중간하게 9명까지로 해서 끊었을까, 법에서. 이거는 그 군인 출신들이 말씀을 해 주시던데 분대가, 한 분대가 9명이랍니다. 9명. 그래서 분대 기준을 해갖고 9명까지 딱 이렇게 한 거랍니다. 그 다음에 9명까지니까 그 다음 칸에는 10명 이상 29명 맞죠? 왜냐? 우리 30명, 40명 딱 기준을 하고 출발한다 했죠? 그 다음에 40명, 30명 이상 40명 밑에 41명부터 60명, 60명 다음에 61명부터 120명. 이거 쓸 수 있겠죠. 30명, 40명 기준으로 위에, 제일 위에가 9명. 왜? 분대니까. 그 다음에 10명, 29명은 자동적으로 메꿔지는 거죠. 위에가 9명이고 밑에가 30명이니까 당연히 가운데는 10명, 29명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40명 이하 밑에 칸에서는 41명, 60명. 그 다음 61명에서 120명. 이거 기억해서 그릴 수 있으면 끝난 겁니다. 왜 끝났느냐? 조장 볼게요. 9명까지 조장 1명 맞죠? 분대가 9명이니까 조장 1명 필요하죠. 하잖아요. 조장이 1명 필요하면 반장 몇 명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왜? 조장이 짱이죠. 그러니까 짱은 1명이랬잖아요. 조장 1명뿐인데 조장 위에 반장이 있으면 조장이 짱이 아니죠. 조장이 1명 있으면 조장이 짱이기 때문에 반장 필요 없고 대장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장 1명 끝나버린 거죠. 그 다음에 30명, 40명 이하일 때 조장이 몇 명이냐면 이 앞머리 따고 갑니다. 30명, 40명이니까 조장 3, 4명입니다. 그렇죠? 30명, 40명이니까 조장 3, 4명이잖아요. 3, 4, 3, 4 똑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10명 이상 29명 이하는 2, 3 들어올 수밖에 없죠. 위에 1명, 밑에 3, 4, 가운데 2, 3명이잖아요. 이게 제가 판서로 하면 판서로 쓰면서 설명하면 되게 쉬운데 이 그림을 그 테이프를 보고 설명하니까 더 어려운 느낌이 들죠. 아닙니다. 3, 4명이고 위에가 1명이니까 당연히 가운데 2, 3명이 들어오죠. 그래서 근무인이 10명에서 29명이면 조장이 2, 3명입니다. 2, 3명이죠. 조장이 2, 3명이면 싸울 수 있겠죠. 명령 단일화가 안 되겠죠. 짱이 없잖아요. 지금 짱 한 명 만들어야 되죠. 제가 조장 3명당 반장 1명이랬죠. 역시 반장 1명 맞죠. 그 다음에 반장 1명이면 대장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빵명입니다. 빵명. 반장이 짱이잖아요. 반장이 짱이니까 여기서 끝. 맞죠? 대장 필요 없죠. 그 다음에 30명, 40명 이하. 근무 인원이 30명, 40명 이하면 조장 3, 4명. 아무리 따가운 데 있죠. 3, 4 따가워서 3, 4명. 조장이 3, 4명이면 제가 반장 몇 명 필요하다 했습니까? 조장 3명당 반장 1명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반장 1명이죠. 반장 1명 있으면 이 반장이 짱이죠. 반장이 짱이면은 위에 대장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죠. 대장 위에 있으면 안 되죠. 반장이 짱인데. 그 다음에 근무 인원이 41명에서 60명이다. 그러면 6자 따라오면 되죠. 뒤에 6자 따라와서 6명이 됩니다. 조장 6명이 필요합니다. 조장이 6명이면은 제가 조장 3명당 반장 1명이랬잖아요. 조장이 6명이면 반장 2명이잖아요. 그렇죠? 반장 2명. 반장 2명이면 끝납니까? 짱이 없는데요. 반장 2명이면 짱 없잖아요. 짱 있어야 되죠. 대장 1명 들어오는 거죠.
반장이 두 명일 때는 짱이 한 명 필요하니까 대장 한 명 딱 들어오는 겁니다. 꾸지죠. 그냥 마지막에 61명에서 120명이다. 그러면은 조장 몇 명이냐? 120명 10이 따고 들어오면 되죠. 12명이죠. 조장 3명당 반장 한 명이랬잖아요. 그럼 조장이 12명이다. 3, 4, 12 반장 4명이잖아요. 위에 반장이 2명일 땐 대장이 1명이었으니까 반장이 4명이면 대장이 2명입니까? 아니죠. 짱은 제가 무조건 1명이랬잖아요. 1명 무조건 1명. 그러니까 반장이 4명도 대장은 1명입니다. 반장이 2명일 때 대장이 1명이라고 해서 반장이 4명일 때 대장이 2명. 큰일 날 소리죠. 짱은 1명. 그렇죠. 그래서 이 도표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그냥 외워도 됩니다. 그냥 외워도 되고 제가 방금 설명한 걸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제가 글로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30명,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로 착착착 메꿔 나가면은 이 표 메꿔집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경비 전화의 가설은 우리 경비파와 똑같죠? 가설권자 경찰서장이 한다 했죠? 경찰서장 청원주의 신청입니다. 우리 경비업법에서는 시설주의 신청이었죠. 경비업자가 신청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서 경비 전화를 가설해 주는데 청원경찰법은 청원주의 신청에 따라 경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에 경비 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죠. 경찰서하고 그 청원주가 있는 시설하고 직통전화죠. 그거 하는 거죠. 비용 부담 역시 경비 전화를 가설할 때 드는 비용은 청원주가 부담한다.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경찰서장이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한다. 다 X죠. 청원주가 직접 자기 건물에 드는 전화시설이잖아요. 청원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근안의 위임, 우리 경비업법에서도 근안 위임 배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청원경찰법에서도 근안 위임 있죠.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이 근안 위임인데 청원경찰법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근안은 그 전부 또는 일부 아니죠. 지방경찰청장의 근안 전부를 넘겨버리면 지방경찰청장은 놀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입니다. 일부.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고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할 경찰서장에게 위탁 아니라 했죠. 위임입니다. 위임. 지방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게 권한 넘겨주는 것은 위임이라고 하지 위탁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그래서 위임할 수 있다. 맞고요. 그다음에 경비업법하고 구분도 해야 되죠. 제가 청원경찰법 공부할 때는 지금 계속 경비업법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은 경찰청장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나와 있다 했죠.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경비법 다시 한번 연상해 보면은 경비 지도사 자격 취소 정지 맞죠? 그럼 자격 취소 정지에 대한 청문회 권한 이거였죠. 그럼 청원 경찰법에서는 지방 경찰청장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다르죠. 경비법하고 어떤 걸 위임하느냐? 지방 경찰청장은 다음에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위임할 수 있다는 건데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 및 요청에 관한 권한, 청원경찰의 임용 승인에 관한 권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 이 네 개가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을 경찰서로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각자 요시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만 안 그러면 그냥 배치 임용 부가 명령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단어 두 개로만 외웠다가도 전체적인 문장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키워드는 가장 무난한 게 배치 임용 부가 명령이 위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배치 결정, 임용 승인, 부가 징수, 감독상 필요한 명령. 그래서 배치 임용 부가 명령이 위임 권한이다. 경비법은 자격 취소 정지 청문 4개, 3개였죠. 청원주의 위임 권한. 요거 우리 방금 한 거는 지방경찰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거였죠. 요거는 지금 위임하는 거는 청원주입니다. 청원주.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자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도급 받았을 때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를 든 겁니다. 한국은행에 청원주가 반이고 특경이 반이 됐죠. 특경이 반이고 청원주가 반이 있으면은 청원경찰은 누구 말 듣겠습니까? 자기들 사장님인 청원주의 말을 듣죠. 그럼 특수경비원들은 누구 말 듣습니까? 자기 사장인 특수경비업자 말 듣죠.
이거 지 단일화 안 되잖아요. 우리 경비 업무는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나 둘 다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비 업무는 명령 단일화의 원칙이라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청경은 청원 좀 말도 없고 특경들은 경비 자기 사장님이 특수경비자 말을 들으니까 근무가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청원주가 그 사업장에 배치된 자기들 직원이죠. 청원경찰이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경비업자한테 위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경비업자가 자기들 소속 직원이 특수경비원들은 당연히 잘 감독하겠죠. 그다음에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비록 자기들 특수경비업자의 직원은 아니지만 근무 배치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니까 내 말을 잘 듣겠지 해서 경비업자가 청경하고 특경을 다 감독하고 근무 배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줄 알았죠. 그런데 실무에서 보니까 아니 청원주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한다고 해서 청원경찰들이 경비업자 말 잘 듣겠느냐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도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논문에서 많이 비판하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청원경찰들이 경비업자의 말을 잘 들으면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의 임용이나 해임에 관한 권한을 넘겨줘야지 위임을 해줘야지 청원경찰들이 경비업자 말을 잘 듣겠죠. 하물며 징계권이라도 넘겨줘야 되죠. 그래야지 청원경찰들이 경비업자의 말을 들을 건데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거는 위임해봤자 이왕 청원경찰은 자기들 그 사장님은 청원조잖아요. 말 안 듣죠. 그래서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게 법 규정이고 이에 대한 비판으로 임용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징계에 관한 권한도 넘겨줘야 된다는 논문들이 있는 거고 시험에서는 청원주는 임용 및 해임에 관한 권한을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엑서죠.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겁니다. 보수 신분상의 불이익 금지는 당연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민감 정보 및 교육식별 정보의 처리도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범죄 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4개죠. 이 4개를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비업법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경비업법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경비업법에서는 주어에 경찰청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건강에 관한 정보는 청원경찰법에서는 처리할 수 있지만 경비업법에서는 건강에 관한 정보는 또 없습니다. 이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복습하실 때 꼭 경비법하고 비교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벌칙 아주 간단합니다. 직권 남용 금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권고입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6개월 외워야 되고 징역 권고입니다. 구류 없죠. 벌금 없습니다. 직권 남용죄는 우리 청원경찰 직권 남용죄는 구류나 벌금형이 없고 6개월 징역 권고입니다. 끝. 그다음에 쟁의행위죠. 청원경찰이 파업 퇴업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정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하고 똑같은 점은 어디 있습니까? 경비업법 특수경비원이죠. 특수경비원은 파업, 퇴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정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경비원이 정의 행위를 한 경우에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똑같습니다. 청원경찰도 정의 행위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똑같으니까 이럴 필요 없겠죠. 그다음 마지막 가태로죠. 청원경찰법 과태료 쉽다고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리 경비업법은 3천만 원 이하짜리가 하나 있었고 하나가 이제 여러 개 있죠. 500만 원 이하짜리가 있었죠. 우리 청원경찰법에서는 500만 원짜리 이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임할 수 있는 종류가 배치임용 부과명령이랬죠. 배치임용 부과명령. 과태료는 비슷하죠. 배치임용 직업명령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대상 지방경찰청장의 배치결정을 받지 않냐고 청원경찰을 배치한다. 배치 키워드죠. 이번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냐고 청원경찰을 임용한다. 배치임용 키워드입니다. 그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지급한 자죠. 아니 최저부담기준액, 우리 최저임금법 같은 경우잖아요.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을 보수를 지급해서 박수칠 일이죠. 과태료 때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직업이 키워드라고 해서 직업한자 이래 했는데 맞다 하면 큰일 납니다. 직업하지 아니한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 최저부담 기준액 이상을 지급하면 박수칠 일입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데 키워드는 직업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에 4번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키워드를 명령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배치 임용 직업 명령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우리 그 시행령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분할되죠. 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국가중요시설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는 500, 국가중요시설이 아닌 경우는 400. 그런데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500,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300. 과태료 부과징수, 부과징수권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경비업법하고 또 구분해야 되죠. 경비업법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이 부과징수한다. 청원경찰법은 지방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중강경사유 지방경찰청장은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 2분의 1이죠. 우리 올해 시험 나왔었죠. 3분의 1 이렇게 나왔죠. 2분의 1입니다. 100분의 50이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수납부 기록은 경찰서장이 주어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였을 때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사항을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하고 정리하는 사람은 경찰서장 주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강에 거쳐서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아주 빠르게 지나왔지만 그래도 거의 빠진 내용 별로 없이 다 왔습니다. 다 일단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비업법은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됩니다. 물론 실수로 한 개 틀릴 수 있습니다. 한 개 틀릴 수 있지만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해야지만이 합격할 수 있는 거고 또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분량이 작죠. 그리고 제가 강의하면서 이 강의 안에 빨간 글자들 이런 글자들 있잖아요. 다 말장난치는 게 이런 글자들입니다. 이 범주 안 벗어납니다. 지금 14개년 기출문제 쌓여 있습니다. 다 분석해도 이 범주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법은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그 강의한 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다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조금만 암기하시면 충분히 누구나 다 1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시험 나가실 때 반드시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시고 상대평가니까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렵다는 그런 강한 정신력으로 마지막 문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풀면은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랜 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